6.25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중앙회장 윤한수 씨. 71년 전 당시 개성중학교 4학년. 고작 15살의 나이에 연필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가 소년병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해온 기나긴 세월을 마감하는 비망록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휴학식 있다가 7월 17일 날, 11일 날 전부 불렀어요. 가니까 6학년 전부 지원해라. 그래 막 전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5학년 신체 좋은 아들은 해라. 참고시험 들어갔는데 우리도 가야 되겠나. 가야 되겠나 하는 그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결과가 나가야 뿌듯을 하니까. 당시 병역법이나 유엔 아동인권조약을 비롯한 국제법 등을 통틀어 17세 이하 미성년자를 전쟁에 징집하는 것은 위법이었지만 2만 9천 명의 아동이 참전했고 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특히 소년병들은 군번 없이 단기간 참전 후 가정과 학교로 복귀한 비정규군인 학도병과 달리 군번을 부여받고 휴전 이후까지 현역 정규군으로 복무해야 했습니다. 3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뭐냐 하면은 종군 학생 복교 조치 담화를 했어요. 그건 학도병, 학도 이용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군인들한테 해당되고 우리한테는 통지도 안 했고 우리는 현역병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기도 안 끼고 저기도 안 끼고. 소년병들은 미성년자 강제 징집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도 내고 소년병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정 투쟁도 벌였습니다. 국가의 예우 법상에도 해줘야 되고 국가의 도덕적인 도의에서도 이건 해줘야 되고 그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불법을 저지르죠.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인권 침해를 했으니까 그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뭐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소년병 중앙회를 결성해 16년 동안 국회와 정치권, 정부, 헌법재판소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아직 해결된 건 전혀 없는 상황. 해가 갈수록 회원 수는 크게 줄어 지난해부터는 먼저 간 소년병들을 위해 지내던 위령제도 더 이상 지내지 못하고 전후회도 결국 해산됐습니다. 16년 꼼짝없이 부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돈 10원 한 장 없이 무보수로. 내 같은 처지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한 2천여 명 살아있겠나 뭐 이런 정도를 보는데 2012년도에 7,054명이니까 지금 뭐 한 4, 5천 명 안 죽겠나. 지금 평균 86, 87이거든. 그래 거의 다 죽고 없다고 봐야 되지. 이제 남은 것이라곤 소년병 중앙의 활동의 기록을 담은 책 한 권. 뭔가 남기려고 흔적을 남기려고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답답해서 기왕 있기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가 뭐 사비로 이걸 만들었어. 늙은 소년병은 길고 외로웠던 명예전쟁 속에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지만 후손들에게 잊히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석 그거 돈 미푼다노.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면은 전국에 현충시설이 뭐 월남 뭐 포함해서 전부 300몇 개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 해도 115개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병 가는 건 없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